제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민교회를 30년 가까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목회하셨습니다. 참 인격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목사님이 다 좋은데 설교를 못한다는 게 좀 흠이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목사님께 얘기를 못하겠고 남자들 가운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조차 어떻게 그 얘기를 목사님에게 하냐. 그래서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서 술을 한잔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 저 말 말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갔어요. 나중에 이제 남자들에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도 좀 설교 좀 잘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설교 잘 안 내는 게 뭐 생각처럼 그게 쉬운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도 제가 했던 설교를 가끔 방송에서 다시 봅니다. 설교를 다시 들으면 만족하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왜 이때 이 얘기를 했을까? 좀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부족한데 성도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죠. 목사는 설교 잘하고 싶어요. 또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목사는 목회 잘해서 좋은 목사 되고 싶고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해서 좋은 성도 되고 싶죠. 아멘?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죠. 키 크고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 돼서 자기 인생 책임지고 가족들을 책임져야 어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책임지고 이웃을 감당할 때에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신앙에도 나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교회는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장이라는 말 속에는 성숙함이 들어 있습니까? 숫자적인 부흥이 들어 있습니까? 숫자적은 그런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외적으로 의미해요. 그렇다고 교회 성도들의 수가 1,000명, 10,000명 늘어납니까? 지역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들 내면의 영적 성숙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죄를 이겨야 돼요. 승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2020년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성장이 아니고 성숙에 초점을 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신학교 교수들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것은 시골에 계신 할머님이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실 때 그 할머니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교회는요, 생명의 원리를 나누는 곳이지 어떤 성장의 원리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란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포가 살아있다는 걸 말합니다. 에베소서를 쓸 당시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포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셀입니다. 세포. 이 세포가 번식하고 확장되면서 몸이 커지는 겁니다. 세포가 하나로 되어 있는 아메바나 유글레나 같은 게 있어요. 단세포 동물. 그러나 다세포 동물은 모든 나머지 동물들이 다 다세포 동물입니다. 다세포 동물은 서로 세포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 말은 바울은 모르고 한 얘기이지만 세포와 세포 사이의 유기적인 커넥션,
연결성을 말합니다. 이 세포라고 하는 말은 1665년에 영국의 물리학자인 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르크의 얇은 조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다가 많은 방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것을 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사용한 세포, 셀, 이거는 무슨 뜻이냐? 방이라는 뜻이에요, 방. 오늘날 교회가 셀 처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전체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교회나 기관이나 속회나 부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셀폰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화기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세포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는 날마다 번식하고 확장하고 자라납니다. 생물학에서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세포는 세포에서 생긴다. Omnicellula e cellula. 우리 몸의 세포 하루에도 수백 개씩 생기고 또 죽어 없어집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성도들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영적 세포가 확장되고 번식합니다. 여러분 2019년에 제가 전한 말씀과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읽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까? 잘 확신 못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자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작용입니다. 아이들 크는 거 보세요. 어제와 오늘은 잘 모르지만 작년과 올해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봄과 가을은 차이가 납니다. 콩나물에 물 주면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2, 3일이 지나면 쑥쑥 자라잖아요. 아이들도 어느새 보면 훌쩍 커 있어요.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독자의 소리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나간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 기간 동안에 약 32,850번의 설교를 들은 것 같다. 수 없는 설교를, 아니 그 3,000번의 설교를 들었다. 주일마다 가서 3,000번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어떤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더 나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목사님도 설교 말고 다른 방법을 했더라면 더 유익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자 그 밑에 대부분 동감한다, 맞다, 나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여러 가지 사례가 올려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쓴 글이 모든 비난을 잠재웠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요리해 준 거죠. 문득 나는 어떤 식사 메뉴가 기억나는가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음식물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벌써 굶어 죽었을걸요? 여러분, 작년 1월 둘째 주 제가 무슨 설계를 했나요? 모르겠어요. 9월 셋째 주에 무슨 설계를 했나요?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땡큐 하는 거죠. 다 기억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목사님, 작년 9월 셋째 주에 이 말씀 본문 이 갖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벌벌 떨 거예요. 다 까먹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영적 성숙,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몸의 세포가 자라는 것처럼 내 속에도 스피리추얼 셀이 있는데 오늘도 그 세포는 자랍니다. 신앙도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 안에 늘 거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어제와 오늘은 모르지만 작년과 오늘 다르고요. 10년 전과 10년 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성장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셔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할 때, 들을 때 잘합니다. 기도할 때 잘합니다. 은혜 받으면 잘합니다. 날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이 생명의 원리를 알고 있던 바울이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연합되고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다. 세포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바울은 이미 교회라고 하는 몸을 유기적인 공동체로 파악을 한 겁니다. 세포는 자라고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자란다는 것은 키가 큰다든지 근육이 단단해진다든지 이런 외형상의 특징도 있겠지만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포가 생성과 소멸, 생기고 없어지는 것을 끝없이 리사이클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노화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는 날마다 자랍니다. 우리 영적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면요, 내 속의 죄의 세포는 나도 모르게 죽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포가 살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을 하고요, 내 속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날마다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영적 세포가 늘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죄로 인해 죽은 세포들을 버리며 건강한 성령의 세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도 몰라요. 내 속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강한 세포가 약한 세포를 죽인다. 이거는요, 생물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세포가 날마다 내 몸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씩 암세포가 발생한대요. 그런데 건강한 세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암세포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세포가 강해지고 내 숫자가 많아지고 몸이 면역체계를 잃어버리면, 그 이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암세포가 서서히 몸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번식하는데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이 빠르답니다. 면역성이 약해지면 잡혀먹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기에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반팔에 또 이 반소매, 반바지 이런 걸 입고 다녀도요, 감기 하나 안 걸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긴 바지에, 긴 팔에, 코트까지 입었는데 찬바람만 불면 기침부터 해요.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근데 미국에 오니까 공기가 좋아서 한 번도 감기 그렇게 잘 안 걸렸습니다. 잘. 찬 공기에 견디는 세포가 약합니다. 면역성이 약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저항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세포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강한 사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면역성이 강해서 웬만한 시험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시험이 약합니다. 시험에. 왜냐? 면역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이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소한 일에 자주 섭섭함을 경험하는 사람, 면역성이 약한 겁니다.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아주 큰 시험이 와도 별로 티도 내지 아니하고 조용조용히 넘어가요. 마치 시험 같은 것은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성이 강한 것뿐이지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대부분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능한 권투 선수는 주먹이 강해야 이기지만 반대로 말하면 맷집도 강해야 됩니다. 때리기만 하는 권투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맞기도 하지. 그러나 수도 없이 맷집이 강해지면 까지 거 그 정도는 하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몸을 죽이는 세포 무엇이 있을까요?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것이 암세포들입니다. 이런 세포는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영에는 들어오거나 접근했다가도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밥이 되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퀴베이아인데 영어로 큐빅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사람을 속이는 술수를 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학교 앞에 야바이꾼들이 와가지고 밥그릇에 주사위 두 개를 큐빅 이걸 넣고서 막 흔들어가지고 찍으래요. 1, 2, 3 해가 딱딱 찍으면 그게 될 것 같더라고요. 몇천 원 날렸지 뭐. 안 되더라고요. 야바이꾼을 내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속임수, 큐베이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간사한 유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거짓 교사, 이단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 없어졌나? 아니에요. 신천지, 대단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세 번째 말은 배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조타장치가 없어서 바람 부는 대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방향을 잃고 많이 흔들립니다. 귀가 얇아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말에 흔들리고 중심을 잃어버려요. 저기서 또 누가 뭐라 그러면 그 말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또 흔들립니다. 조금만 마음이 아파도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하는 그 말은 자기가 그만큼 영적으로 흔들린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어린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바람이 불면 작은 배들은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군함이 흔들려요? 유조선이 흔들립니까? 아니요. 흔들리는 게 정상이지만 중심이 있는 것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1대1 성경 공부를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1대1 성경 공부를 마치려면 22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제목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다. 내 마음의 센터에 주님이 딱 중심을 가지고 계시면 나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흔들립니다. 누구나 흔들려요.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추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암세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도 내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셔서 딱 붙들고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이런 영적 암세포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면 그 암세포들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 내 영적인 면역체계가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순간 가룟유다와 같은 제자라 할지라도 신분에 상관없이 통째로 삼켜서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죽이고 마는 거예요. 사단의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영의 세포는 사랑을 먹고 자란다. 누구든지 이 영적 세포를 강하게 하고 싶죠. 문제는 이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세포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세포가 생겼고 사랑 때문에 세포가 자라고 사랑 때문에 세포가 충만해집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자라죠?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영혼은 사랑을 먹고 태어나서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영적인 세포가 처음 생긴 게 언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믿으면 여기 속에 이제 영적인 세포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주일학교 교사, 믿음의 선배, 부모님의 기도, 목사님의 사랑과 설교 이런 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영적 세포들이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 사랑의 DNA가 충만할 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는 죽은 신앙인입니다. 사랑이 있으나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도 채우지 못한 채 허덕이고 말게 될 겁니다. 우리는 넘치는 사랑의 부요함이 나를 지배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적인 암세포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에 나온 주인공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천사의 말을 합니다. 사람의 방언도 해요.
그리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요.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 알아요. 산을 옮겨요.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그리고 내 몸으로 구제합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지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풍성해서 이 용광로 속에서 서로 사랑에 겨워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이 충만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사랑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사랑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물이 가득 찬 오물통은 흔들릴 때마다 똥냄새가 나요. 그러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말을 해도 사랑입니다. 꾸중을 해도 사랑이에요. 분노를 해도 사랑 때문에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줍니다. 사랑의 냄새가 가득해야 됩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가 향수 안 사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지만 몸에서는 향수 냄새가 납니다.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특별히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만 나왔는데 우리 속에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금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NIV 성경을 나중에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의 현재 시제형입니다. 동사는 현재 시제형이에요. 잘하고 사랑하고 뭐 영적인 세포 조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마다 해야지 하다가 세월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어느 대학의 소란한 강의실에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당연히 조용해졌죠. 교수는 출석을 부른 다음에 칠판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교수는 학생들을 몇 그룹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화드리겠다. 여동생에게 사주기로 약속한 드레스를 사주겠다. 하루 종일 기도한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해서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하겠다. 어떤 학생이 이런 글을 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를 버린 아버지를 찾아가 용서한다고 말하겠다. 몇몇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의 시간이 끝날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종말까지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칠판에다 이렇게 썼어요. Do it now. 지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영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요. 지금 읽어요. 찬양을 듣고 싶어요. 지금 들으세요. 전하는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세요. 저하고 악수하고 나가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지금 현재형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용서하고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시제입니다. 현재. 내일 내일 하다가 신앙의 성숙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실천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작은 실천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설교가 쌓일수록 우리 속에 영적인 성숙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피지컬 셀들은 매일매일 죽어 없어지지만 스피리추얼 셀들은 매일 새로워져가지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런 거예요. 이런 고백을 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2020년에 그런 고백을 충만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